내림 중앙에서 아, 길었어요.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는데요. 이소담이 어, 왼쪽을 쓴다? 바라봤습니다. 한채린 접어놓고 한채린 자, 권혜민 골키퍼가 발을 굉장히 잘 뻗어줬습니다. 다시 한채린 자 돌면서 슈팅! 골! 스코어는 1대0! 주인공은 네넴입니다! 야 네넴 터닝슛! 네. 기가 막히게 꺾어서 골키퍼의 역동작을 먹이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하는 네넴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확실히 근데 용병의 저력을 보여주네요. 네. 저런 게 용병이거든요. 자 사실 터닝슛 자체가 슈팅의 네. 힘이 많이 실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네. 자 굉장히 어려운 슈팅을 시도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용병들이 저런 모습이 있어요. 네. 한국 선수들과 다르게 국내 선수들과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슈팅 그런 위치에서 슈팅을 하거든요. 어, 오늘 용병의 그런 진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돌면서 이야. 그대로 때렸는데 와 저거는 자 권혜미 골키퍼가 조금 와. 네 닿지 않는 야. 자 그리고 한채린 선수의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다 아, 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동료 선수들과 자 중앙에서 최유정 짧게 이영주 밀고 들어가네요. 아크 정면 이영주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권혜민 세컨볼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2대0 강채림이 넣었습니다. 네 어, 교체 들어간 강채림 선수의 어, 집중력 있는 리바운드 볼을 따낸 어, 추가 득점입니다. 네. 그 전에 이영주 선수가 이제 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굉장히 어, 공간을 보고 한 번에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후반전 교체로 투입된 강채림 득점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또 장슬기 선수 옆에 김두리 선수인가요? 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 이 장면에서 네. 이영주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안 보여주는 이영준 선수인데 네. 지금만큼은 앞에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연결을 해서 리바운드 볼로 강채린 선수가 골까지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 권혜미 골키퍼의 선반 장면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데요. 그렇지만 조금 네. 아쉬운 점은 이제 보은상무 선수의 수비수 선수들이 아, 그렇죠. 네 리바운드 볼을 같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강채린 선수에게 자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이세은 올라갔습니다. 권혜민 오호! 자 지금은 이렇게 득점이 나오네요. 조금은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네 이세은 선수의 어떻게 보면 슈타링이 됐는데 네 네 뭐 행운도 따른 것 같고 이제 권혜민 선수가 전반전부터 좋은 캐치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아쉬운 캐치력으로 실점을 또 내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세은 선수의 이 왼발 크로스 자체가 골문 쪽으로 굉장히 휘어져서 날카롭게 갔죠. 네,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역시 왼발의 마법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자 전반전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권혜민 골키퍼인데 이 장면에서. 아 네. 시야가 조금 가려진 것 같네요. 앞쪽에서 이제 뭐 최유정 네. 선수도 있었고요. 네, 앞쪽 두 선수들의 경합 과정에서 시야가 좀 가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저 골문 바로 앞쪽에서는 정말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몸싸움이 격렬하죠. 아 시열합니다. 네. 뭐 물고 뜯고, 네 유니폼 잡아당기고 난리도 나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뒤에서 스터드로 밟기도 네. 하고 이번에는 코너킥입니다. 자 짧게 이소담 그리고 이세은에게 이소담 왼발 크로스 자 바로 툭 갖다 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네 이 강채림 선수의 감각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근데 표정은 약간은 본인도 놀란 슈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도한 슈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강채림 선수의 표정으로는 본인도 살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집중력을 갖고 공을 터치는 했으나 코스가 그렇게 갈지 몰랐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이 장면이거든요. 네. 자 정말 툭 갖다 댔는데 네. 이게 권혜민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궤적으로. 아 코스는 뭐 거의 뭐 못 막습니다 저런 건. 네. 아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어느새 스코어는 4대0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전 경기력을 봤을 때 네. 다득점 경 자 심서현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소담 자 어느새 또 한번 심서현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슛 골!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유정 스코어 5대 0이 됐습니다. 야, 그 전에 이소담 선수의 저 뒷공간 로빙 패스 네. 낮고 빠르게 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5점 차. 그리고 정성천 감독이 진행했던 교체 카드가 이 강채림과 최유정 두 선수 모두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교체 카드가 아주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김두리 선수가 팀이 됐고요. 아, 김도현 선수를 빼줬네요. 지금 보시면 김혜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갔네요. 네. 김혜리 선수가 중앙 수비로 들어가고 심세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이소담 선수의 로빙 패스. 야, 저거는 진짜 택배예요. 네. 낮고 빠르게 그냥 발 밑에 주는 패스죠. 저거는 공간이 아니라. 자,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순식간에 연결된 공을 꺾어서 때렸어요. 네, 굉장히 침착하게. 네. 자, 권혜민 골키퍼가 이번에도 길게 차줍니다. 오현이가 헤딩. 김소훈 왼편으로 바로 탑 연기를 해줬고요. 김상은인데요. 김상은 한 명 벗겨내고 오른발 슈팅! 골! 김상은이 후반 43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자, 김상은 선수와 김소훈 그리고 박지영 선수가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골문을 노렸는데요. 후반 전반전 종료 직전에 김상은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측면에서 뒤쪽을 내줬고 얼리 크로스 올라갔지만 빗맞았습니다. 이세훈이 전방에서 공을 따냈고요. 자, 오현이가 쪽으로 왼발 패스 연결됩니다. 자, 1대1 상황. 후미나, 후미나와 강가에 후미나 슈팅 들어갑니다. 하천 케이스포가 선취골을 얻어냅니다. 자, 후미나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고요. 지금은 굉장히 패스가 중원에서 잘 연결이 됐고요. 한 번에 1대1 찬스를 만들어낸 킬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전반 10분 후미나 선수의 터치골로 하천 케이스포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김은솔이 뒷공간 보고 내줬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잡아냈고 마도카, 여민지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김윤지 박스 안쪽 슈팅! 골! 김윤지 선제골 기록하는 수원 도시공사입니다. 먼저 앞서갑니다. 지금은 김윤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전 31분 수원도시공사 김윤지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먼저 앞서 나가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지금도 아크 정면에서 여민지 선수의 패스가 또 돋보였어요. 김윤지 선수를 향한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김윤지와 여민지의 합작품으로 먼저 앞서나가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스코어는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몸싸움 치료합니다. 끌어냈어요. 수원 여민지 드리블 헤드 갑니다. 여민지 하지만 송환이 수비 성공. 박은선 먼 거리 그대로 슈팅! 골! 박은선 원더골! 박은선이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1대1. 와,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었는데요. 정말 박은선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울시청이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네, 현재 저희는 1인 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판과 네, 스코어판과
현재 경기 진행 상황을 전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거리 슈팅 한번 때려봤고요. 네, 전반전 31분 김민주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청이 따라가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직접 끌고 올라갑니다. 여민지 왼쪽으로 벌려줬어요. 권은솜 크로스 헤더 골! 여민지! 여민지의 득점! 스코어 2대1! 수원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여민지의 멋진 헤더골이 나오면서 수원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아, 사실 전반전에 여민지 선수가 공을 탈취당한 이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을 텐데요. 오늘 경기 그 부담감을 다시 한번 씻어버리는 여민지의 멋진 헤더 득점이 나왔습니다. 후반전 32분에 나온 여민재 득점으로 다시 한번 앞서가는 수원 도시공사입니다. 네, 역시 수원이